우와 치즈. BTS Forever. 투펜스포 한국 요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축제 중 하나가 뭐냐고 묻는다면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마카오의 맛집들이 한데 모인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이죠. 이 행사 외에도 얼마 전에 그랑프리 대회도 열었고 수만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도 곧 개최한다고 해요. 이게 이 시점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카오는 완벽한 초기 대응으로 약 8개월간 확진자 0명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작년, 재작년에 마카오 푸드페스티벌에서 먹방도 찍고 여러 마카오 친구도 사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마카오의 핫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현지인들이 축제를 즐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카오 현지인 친구에게 또다시 부탁을 했어요. 나 대신 유튜버가 되어줘. 그래서 릴린이라는 친구가 저 대신에 1위 유튜버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어가 조금 서툴고 폰으로 찍은 거라 화질이 좋지 않아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카오의 푸드 페스티벌 모습과 릴린의 먹방도 보여드리고 이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푸드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푸드 페스티벌 입구인데 경광 그거 코드를 보여줘야 돼. 지금 들어갈게. 지금 푸드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상하이 음식, 딤섬. 와, 사람 엄청 많거든. 진짜 보다 엄청. 이거 대만 디저트인데 이 디저트 모양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 이거는 너무 맛있는 디저트도 있고 밀크티도 있고 과일 차 그런 것도 있어. 이거 마카오도 QR코드로 지불하는데요. 이거는 초콜릿이 오리오 맛인데 엄청 다는 거 아니고 적당히 달아. 여기 가운데는 이거 케이크가 있어. 이거는 검은색 거는 핵 설탕인데 보라색인 거는 약간 고구마. 여기는 크림 같은데. 일본제 Japanese Street. 여기 이런 거는 다 게임 하는 데야. 여기 다이닝 에리어 그런 거 있고. 여기 에이펙스랑 라이언 있어. 카카오 팬즈. 그리고 여기 아까의 마곤 이름도 있다. 제가 썼어. 여기 엑소도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봤어요. 엑소. 그 엑소랑 마곤 같은 틀판에 있어요. 반대편은 BTS Forever. 약간 차 젤리. 차는 평소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젤리는 안 되니까 젤리만 시켰어요. 이거 百香果의 味道. 꽃 모양은 농진차는 젤리. 달하지 않고 다 맛있어요. 일본 요리인데 다 사시미 같은 거 있고 초밥 뭐 약간 간식 같은 것도 팔아요. 상이 엄청 많아요. 이거 상 다 있어요. 그럼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거 랍스타. 우와 치즈. 디저트 아이스크림 위에 굽가 있고 큰 새우 과자 있는데 이 두 개 때문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줄 서고 있어. 여기 맥주도 팔아요. 맥주 아직 어려서 맥주 안 살게요. 이거는 종복. 이거는 돼지고기. 오호.
돼지고기는 좀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난이야, 就是好. 푸드페스포 한국 요리도 있어요. 김밥, 소시지와 떡볶이, 치킨, 치즈 떡볶이, 잡채 그런 거 다 있어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먹음직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서 컨텐츠도 여러 개 찍었는데 올해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일단 영상 잘 찍어준 린린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